안녕하세요.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입니다. 아,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죠? 페이스 리프트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. 기아 K9이 더 뉴 K9이 됐어요. 아, 이놈의 이름 더 뉴 뭐 뉴 뭐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딱 디자인 보시면 딱 뭐가 페이스 리프트 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아 K9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, 페이스 리프트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협찬을 받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두 대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일단은 당연하게도 요새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아는 로고를 바꿉니다. 근데 로고는 확실히 뭐 이게 뭐 킨이다 뭐 이거 뭐 KN이다 뭐 얘기 많아도 이 로고가 훨씬 더 이쁩니다. 그래서 이 로고 자체는 좋고, 예전에는 좀 차가 주먹 같아요. 옹졸했어요. 근데 지금은 디자인이 보자기 같아요. 훨씬 더 좀 많이 품었다라는 느낌이 들게 좀 디자인이 엄청 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 와이드하게 좀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데다가 일직선을 쭉 뻗었어요.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 기존 디자인의 이런 옹졸한 느낌보다는 좀 더 널찍한 이런 느낌을 주는 기함으로서의 좀 당당한 모습은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훨씬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좀 되게 마음이 아파요. 프론트 디자인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훨씬 더 나아요. 근데 너무 독일의 아우디 같아요. 저 이 디자인 보고 이렇게 보면 아우디 아니야? 이거 아우디인데? 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, 아, 이거 피터 슈라이어 형님이 아우디에다가 라이센스 주고 이렇게 그냥 따왔나 싶을 정도로 좀 디자인이 너무 독일의 A사와 너무 닮아서 좀 그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지만 기초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된 디자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그렇게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달라진 거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마스크가 바뀌니까 확실히 이쪽이 더 좋아졌습니다. 자, 중간 쪽으로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?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측면의 디자인은 바뀐 게 거의 없어요. 근데 기아 예전 K9은 AWD 마크가 여기에 있었어요. 여기에 AWD라고. 그놈의 사륜구동을 왜 그렇게 꼭 표시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독일 3사도 마찬가지예요. 뭐 X 뭐 이런 거 쓰고 그러죠. 매틱 쓰고 그러고, 아우디 같은 경우도 뭐 콰트로 이런 거 해주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려고 여기다가 달아놨더라고요. 근데 기아 로고에 자신감이 넘쳤는지 사이드 가니쉬가 좀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스포티하게 이런 디자인 포인트를 넣었더라고요. 뭐 기능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측면 디자인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, 아, 근데 한 가지 딱 여기 오면 딱 느껴지는 게 이 크롬 몰딩 자체가 되게 달라졌어요. 이쪽은 좀 너무 아저씨같이 올드하게 그 자개장같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느낌이라 그러면, 여긴 약간 요새 나오는 가구들의, 철제 가구들의 이런 약간 무광 형태의 이런 가니쉬같이 다 생겨서 디자인 자체로 봤었을 때 조금 더 톤다운하면서 좀 트렌디하면서 조금 더 젊은 층들을 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. 하긴 요새 좀 트렌디하게 다들 어르신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땐 이 색깔을 톤다운해서 디자인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크롬 이거 좀 버려, 이제 좀 이렇게 톤다운 하자, 이렇게 딱 디자인 가고 있습니다. 리어를 볼 텐데 K9처럼 이렇게 나오기 전에 리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차들이 많아요. 특히 예전에 삼성의 SM7이라는 차가 있어요. 요거 하나 이었다가 좀 욕먹은 차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K9의 망설인 분들이 많았을 텐데 실차가 나왔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. 옆에 이런 디자인 형상은 조금 기존과 이 신형이 페이스리프트 된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요 이제 이 아저씨 크롬 뺐어, 이건 너무 좋아. 그리고 약간 머스탱 같이 이렇게 릴레이 형태의 LED가 쫄쫄쫄 박혔어요. 이 부분까지는 디자인 좋은데 꼭 요새 트렌드를 따라야만 했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어버렸어. 네가 그래야만 했냐, 이거 왜 있냐고요. 근데 사실 진짜로 많은 차들이 요새 이걸 다 이어버리고 있어요. 그래서
트렌드를 꼭 따르는 것도 좋지만 디자인적 완성도가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 과감하게 빼고 진행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디자인 자체, 리어 램프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고 트렁크의 이런 형상 자체도 약간 볼록하게 나와서 전면과 마찬가지로 볼륨감을 이렇게 앞뒤로 준 것까지는 좋아요. 근데 이걸 꼭 이어버리면서 조금 디자인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레터링 자체도 K9의 레터링이 되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 옛날 아저씨처럼 뭐 계급장 이렇게 아 나 뭐 플래티넘 등급이야 뭐 마스터 등급이야 이런 거 이제 좀 없어져서 깔끔해져서 좋아요. 로고 자체도 좋지만 이런 거 이제 좀 올드하게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딱 바뀌고 나서 그래도 나 또 469동 얘기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박았어요 이거.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슨 4DX 영화관에서 D자 빠진 그 영화관 로고 같아요. 그래서 이게 469동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꼭 이런 로고 형상을 받아야 됐을까? 이건 누구 아이디어일까라는 생각을 해요. 물론 외계어처럼 이렇게 K9 레터링 된 거에 맞춰서 이 4X를 단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디자인은 조금 뭐 레터링 자체는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 완성도 훨씬 더 좋아졌고 젊어졌고 트렌디해졌고 다 좋아요. 근데 뭐 요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망설이겠지만 그래도 K9의 신형 페이스리프트가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좋다. 그리고 실내는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두 대가 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디자인 비교 끝내보겠습니다. 이상 모비티의 멘트 드라이브였습니다.